형입니다. 자, 여기서 형이라는 수와 자, 배우게 되는데요. 자, 형, 1호 올려주면 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동생은 어떻게 하면 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형이 손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졌죠? 자, 그럼 남동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미 형제 관계라면, 저희가 형제 관계라면 굳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내리지 않고 형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동생 이렇게 하면서 해도 소통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수화 보시면서 조금은 아, 좀 수형 모양이 욕설과 같지 않나 해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자, 형, 동생. 한국 수화에서는 이것은 전혀 욕설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한국 농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상대 농인들과 나이를 물어보다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아, 형이 되네요라고 하면 잘못하면 네. 그쪽에서는 아, 자기에 대한 어떤 욕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오해를 네, 네. 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자, 한국 수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대신 굉장히 표정이나 동작이 중요하겠죠. 예, 자연스럽게 형, 동생. 혹시라도 짓궂게 이 수화를 활용해서 나쁘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리고요. 자, 한 번 더 배워보겠습니다. 네. 제 형입니다 라는 수화가 나왔습니다. 자, 나라는 수화 알고 계실 테고, 형이라는 수화는 형제의 관계를 나타낼 때, 자, 오른손 위지, 양손의 이지를 쓰는데요. 올려주면 형, 내려주면 동생이다라고 설명 이미혜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네요. 어렵지 않은 수화입니다. 기억하기도 쉬우시죠? 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형입니다. 자, 이 수화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형입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울 마지막 한국 수화입니다.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까? 자, 다소 문장은 길지만 창문 외에는 어려운 수화가 없겠죠? 자, 창문 배워볼까요? 자, 창문은 유리라는 수화와 문을 내려닫는 동작이 합해져서 창문 되겠는데, 자, 유리는 유리 확인할 때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확인하죠? 유리. 유리. 자, 창을 내려닫는 동작. 창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까? 자, 김현철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까?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수화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테고요. 창문이라는 수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 왼손 위에다가 오른손에 일지 이지를 가지고 두 번 정도 두드려주는 거예요. 네. 창 혹은 유리, 유리라는 수화입니다. 유리. 자, 유리, 유리를 여닫는, 내려닫는 동작 해서 창문이라고 합니다. 창문이라는 수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리와 내려닫는 동작이 합쳐져서 창문이라는 수화입니다. 자, 그러면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겠네요. 어머니라는 수화를 할 때 우리 표준 수화에서는 오른손 일지를 코 옆에 대었다가 사지를 내민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화는 사용하기 간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머니라는 수화를 할 때 이미 사지를 펼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용하셔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문장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까? 자, 조금 긴 듯한 문장인데요.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창문이라는 수화가 쉽지 않으시죠? 자, 유리와 문이 내려 닫히는 동작, 창문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한국 수화,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새롭게 나온 단어들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크다. 손가락 등이 위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해 편 오른손을 어깨 위에서 위로 높이 들어올립니다. 키가 크다. 안경. 두 주먹에 일지오지를 둥글게 구부려 양쪽 눈앞에 댑니다. 안경. 형. 두 주먹에 이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나란히 세웠다. 오른손을 옆으로 비켜 올립니다. 형. 유리. 오른 주먹에 일지 이지를 펴서 등으로 왼 손바닥을 번갈아 두들깁니다. 유리. 내려닿는 동작.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두 번 올렸다 내립니다. 내려닿는 동작. 창문. 유리 수화에 내려닿는 동작을 하면 창문이 됩니다. 창문. 어머니. 오른 주먹에 일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일지를 접고 사지를 펴서 세웁니다. 어머니. 네, 오늘 배울 한국수와 여기까지 다 배워봤는데요. 자, 실제 농인과 청인이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 사진입니까?